애기보다 더 작겠죠. 네.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그 구조에서 우리는 거의 70년 동안 통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야 이게 뭐니 뭐니는 얘기했는가 많이 좀 제가 이렇게 그 생각해 봤는데 북한하고 한국 그 엘리트층이 제가 많이 와서 대상해 보면 뭔가면 가장 중요한 이 안보 구조 문제, 이 그다음에 이거 통일을 어떻게 하면 이거 통일하겠냐 이 문제에서 이 생각하는 각도가 좀 약간 달랐습니다. 북한하고 한국하고 예. 북한은 예, 한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못사고 피폐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수십 년 지스 통치에서 무조건 조카통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대대손손 계속 할 때부터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골수에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한국이라는 실체를 집어삼킬 것인가.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한국에 와서 거의 매일 강연합니다. 어제도 두 번, 한 번, 한 곳은 대학 가고 한 곳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런 아주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한테 가서 강연했는데 한국에 보니까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안보 환경의 특수성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계실 분이 몇 명 안 돼요. 네. 대학생들은 더 이야기가 할 것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딱 같습니다. 북한이나 한국이나 우리는 보면 영토가 대단히 작습니다. 대단히 작은데 전 세계적으로 전례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과 북이 무력이 첨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토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지금 우리가 고도로 현대화됐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전쟁은 제가 보고 내는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순간 다락 해서 끝나는 판입니다. 북이 이든 남이 이든 이렇게 끝나는 그런데 한국인들한테 와서 이게 한국의 안보 구조식 어떻게 내가 쭉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북에서는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이 있는데 뭐 미국이나 하지 그리고 북과 딱 경제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전략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북한을 족살난다 이런 미국이라는 미국이 지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현 정세와 국제 정세와 안보 구조가 과연 우리가 미국에 그토록 기댈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우리가 명백히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이야기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 원래 없던 정전선언 문제를 이제 제가 이번에 오늘 짚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김정은의 새로운 핵개발 전략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핵을 가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국들과 그런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제적인 토론을 하는 방법, 이스라엘처럼 은밀한 방법, 핵실험 한번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핵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국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압력을 하고 제재를 했지만은 끝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제재까지 견뎌내서 오늘은 국제법적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핵배군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방식에서 어느 길로 택하냐. 북한 바로 인도 파키스탄식을 택했습니다. 하지 말라 국제법적으로 오긋나지 말 오긋나고 내국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무조건 공개적인 방법으로 핵을 보유한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방식이 뭐냐. 제가 최근에 했지만 유치원 전술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경제전원회에서 당정치전원회에서 북한은 핵경제병진건설로 가자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병진건설노선이라는 전략을 제출합니다. 그러니 경제병진노선이 전략의 핵심이 뭐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 모든 과학기술적 재력을 동원해서 짧은 시기에 ICBM까지 포괄해서 핵을 완성한다 이겁니다. 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끌 수 없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완전히 핵 문제에서 질주해야 한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그런데 어떤 방식 아니야? 좀 미친놈처럼 하자. 이걸 남들이 보건대로는 저 북한이 저 정신 나가지 않았냐?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 방식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핵, 미사일, 이거는 군사무기입니다. 군사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북한처럼
계속 외국에다가 공개하면서 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뭐 전 세계 대국들 보세요.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뭐 ISBM 실험하고 조용히 하면서 한 걸음 나갑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ISBM 한번 쏜다 하면 미리 ISBM 그 발사장에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사진 다 찍고 포즈 다 하고 ISBM 쏘고 성공하면 또 그걸 TV로 돌리고 뭐 좋은 나라 주로 축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달에 또 핵실험하면 또 축제하고 이렇게 과시용으로 계속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 자, 핵을 완성합니다. 완성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북한처럼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 하고 완성하고 공갈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한번 봅시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 권한이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핵을 완성하고 내 책상에 핵이 있다. 아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미친놈인데 너희가 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난 이미 순간이 거죠. 이 핵값은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세계 공갈 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왜? 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쭉 연구하면서 무슨 결론에 도달했는가 하면 핵이라는 건 이거 핵과 핵미사일이라는 건 앞나라나 다 보면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난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은 뭡니까? 이런 군사적 목적과 함께 다른 하나는 경제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서 돈을 좀 받아야지 뭐 그냥 요겁니다. 세상에 핵과 미사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남한테 협박해서 이걸로 돈을 조폭처럼 남한테 협박해서 돈을 좀 털어내자고 생각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미친놈 전술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국내에서 핵에 대한 공포심을 극도화해놔야 앞으로 한국과 협상할 때 좀 내라 하고 한번 공갈 치면 어떤가 엄청 받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북한 핵무기의 플러스 경제적 요인 이걸 많은 나라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핵과 ICBM을 가지는 게 목적이라면 저렇게 공갈하고 과시하고 미친놈처럼 뭐 김정은과 저거나 설사 자기가 나갔다고 한도를 쓰고 있을 장에 그걸 얼굴까지 찍어서 막 TV로 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북한의 그 핵 개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난해 이렇게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고 완성하고 선포하고 북한은 갑자기 우리 예상과는 달리 2월달부터 평화공세로 이제 확 전환합니다. 언제 그랬는가 싶기 4월 27일 날 한문점 정상회담에 나온 김정은을 보고 한국 국민들은 아, 두 사람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저렇게 미친놈처럼 놀던 사람이다. 정상회담 과정에 나타난 김정은을 보니까 상당히 존경적인 사람이고 모든 사고도 언전하고 그 사람을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미친놈으로 알고 있었을까.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78%까지 한국에 올라서 올라갔습니다.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신뢰도가. 그러면 왜 갑자기 북한이 방향을 틀었느냐 이렇게 나가다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북 제재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이한 그때부터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유엔안보에서 대북 제재 결정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실제 북한이 아파할 만한 북한이 제재라고 느낄 만한 제재가 없었어요. 말만 제재가 있어요. 딱 몇 명이었습니다. 미국도 적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점점 북한이 ISBM 완성도가 미국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미국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미 백악관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7번째 했던 대북 북한 핵 문제가 남부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끝을 내지 않으면 진짜 미국이 전 미국 전토가 북한의 파괴권 안에 들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핵심 상황은 뭔가 북한의 석탄을 비롯한 강물 수출입니다. 이걸 중국한테 압력을 가지고 상한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다른 북한의 수출 구조에서 가장 특징도 뭔가면 전 세계적으로 북한처럼 자기 무역의 90% 이상을 한 나라에 딱 의존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딱 중국이란 나라 하나 있다고 보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재에서 풀려나기는 쉽지만 제재를 가기도 매우 쉬운 대상입니다.
중국만 하나 딱 들어준대. 중국만 하나 저이면 북한은 금방 순통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지난해 달라붙은 겁니다. 네. 중국한테 저희자 유류 제품 다 중지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2397이라는 제재인데 이 제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자기 그 나라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내로 무조건 북한으로 다 들여보내라. 만약 안 들어버리는 외국 회사가 있으면 미국이 잡아가지고 나스닥들이 보이콧도 가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달 제재가 시작됐는데 결국 12월 달에 와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거 제재에서 풀려나가지 못하면 북한이 2년 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결정이 이게 됩니다. 가장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많은데 지난 시기에 북한을 이런 제재를 가할 때마다 밀수의 방법으로 이걸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 위성 자산을 지금 한 번에 집중시켜놓고 북한과의 무역에서 밀수하는 것을 모조리 다 잡아냅니다. 위성들이 잡아내서 전 세계에 공개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걸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 시기와 같이 공해상에서 국경상에서 밀수하던 방법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게 지금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던 북한 노동자들 지금 대대적으로 쫓겨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말하자면 공개적인 인도 파키스탄식 방법 플러스 알파식으로 핵보유국을 가리던 김정은은 자기의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 공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과연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을 포기할 과감한 결단을 내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정은은 아직도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핵을 가지고 어떻게 제재해서 돌파해 나오느냐 이걸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겠느냐 아주 겸허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첫째로 순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우리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 전까지 박근혜 정부 때와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건 원칙은 전 서방 나라들이 다 합의한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냐면 선 북한 비핵화 후 협력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항상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도 없고 교류도 없다. 그래서 이게 선비핵화 후협력 교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그대로 나가면 북한이 대화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바꿔놔야 돼요. 핵을 핵 비핵화란 이 방식을 뒤에다 놓고 앞에다가 선신뢰 구축이라는 그것을 앞에다 끌어다 놓자. 그래서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 도식으로 나가면 신뢰 구축 과정이라는 건 1년 내지 2년 짧은 시간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 구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제재에서 풀려나오자 이겁니다. 그래서 선신뢰 후 비핵화 쉽게 말하면 시간표입니다. 방식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북한은 미국의 이런 식입니다. 핵무기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놓겠다. 우리 요구가 충족된다면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단, 북한이라는 집안에 들어와서 미국이 검증해보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집안 들어와서 저풍의 집에 들어와서 흉기가 있느냐 없느냐 저풍의 집 다 수색하는 거 이건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가자. 북한은 자발적 비핵화. 이겁니다. 미국은 너희가 계속 사기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검증을 통한 비핵화다. 그래서 미국은 CBRD고 북한은 자발적 비핵화입니다. 전술적인 문제에서 지난 시기와 북한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핵 협상에 김정일이가 직접 나와가지고 핵 협상을 다른 나라 지도자와 직접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밑에 사람들을 시키고 그랬던 때도 90단에서 제네바 합의랑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밑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 온 합의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승인했지 자기가 직접 나가서 다른 나라 지도자하고 턱도한 방식이 없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 달라요. 네. 김정은은 지금 어떡합니까? 또 트럼프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난간에 봉착하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을 제치고 정상들끼리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밑에 하에 하다라는 톱다운 하향식 방법으로 가자. 이게 지금 김정은의 전술입니다. 그러면 왜 지난 시기에 북한이 어떤 이런 톱다운 방식으로 지금
중위 인사를 접근하느냐. 바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판단한 트럼프는 가변성이 매우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둘이서 밑에 사람들 없이 둘이서 문을 닫고 만나면 트럼프를 잘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은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4.27선언을 채택했습니다. 4.27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큰 승리적인 성과를 평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4.27선언을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언론들과 북한 내부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북한도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큰 걸 얻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비핵화 문제.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순실내구축 후 비핵화. 말하자면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키는 걸 끊어놨습니다. 두 거리를.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 이루어낸 것이 지금 4.27선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에 따라서 북한의 전략에 따라서 핵실험장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핵실험장 폭파 문제인데 예, 핵실험장 폭파 전까지 미국은 자기네 검증단이 들어가서 핵폭파장을 보아야 되겠다. 계속 요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래도 당신네가 지난 핵 시설들을 없애버릴 건데 아무래도 없애버릴 건데 우리 전문가가 들어가서 같이 리페어해서 없애자. 이겁니다. 근데 북한은 절대 고조라고 외국 기자들만 데려다가 500m 바깥에 세워놓고 폭파에 치웠습니다. 지금 미사일 발사장과 엔진 실험장을 지금 폭파하고 저 해체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계속 요구합니다. 자기네 전문가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서 보자. 끝내 안 받았습니다. 왜? 일단 이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북한이 지금 하려간 자발적 비핵화 방식이 결국은 미국의 검증위원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또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 싱가포르 6.12 선언이 나왔습니다. 6.12 선언 나왔는데 6.12 선언 사인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 문건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했다고 선생님. 지금 전파 이야기한 거 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건의 서두 부분입니다. 자, 서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빨간줄 했는데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순서입니다. 비핵화 순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원래 미국이 자기 주장대로 하려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이 말을 하실 즐거움을 이해했다면 아 그게 아니다. 정은아 비핵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스스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트럼프가 잘 몰랐어. 이게 무슨 어.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북한이 이걸 북한이 만들어놓은 거인데 그 트럼프 사인 받아냈는데 순서 한번 보세요. 딱 이 순서 됐습니다. 상호 신뢰 문제가 1. 네 가지 딱 네 가지를 하게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수립한다.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다 쭉 순서돼야 세 번째로 넘어오는데 세 번째가 매우 모호하게 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시작된다.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어, 이거 하면 사인하면 그 다음 싱가포르 선언 이행 후속 문제로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7월 첫 주에 폼페오를 북한에 보냅니다. 북한, 폼페오가 북한에 갔어요. 이게 7월 7일 날 폼페오와 북한에 이루어진 해당 정리형을 북한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서 북한을 이 외무성 대변인 다방에다가 그걸 전 세계 정부에다가 각서와 함께 먼 나라 정부에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 뭐라고 요구했냐면 전 세계 정부요. 여러분들이 이 싱가포르 합의문 이행을 북한이 하지 않는지 미국이 하지 않고 있는지 좀 심판해 주세요. 전 세계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되는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북핵 문제가 나왔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친북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방 국가들이 우리 한국과 미국 편에서 북한을 다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이거 이행해라. 합의문을 이행해라.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북한 욕하는 나라 있습니까? 다 조용합니다. 예. 북한이 지금 싱가포르 합의문 조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만물다 딱 붙었고 미국 등 일이 붙었고 다른 서방 세계도 지금 일이 붙었습니다. 왜 일이 붙었느냐? 자 한번 보세요. 펌페오가 평양에 온다. 그래서 펌페오가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에 난 내 평양 방문 목적은 평양에 가서 싱가포르 선언의 구속 문제를 토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내가 북한에서부터 비핵화의 시간표 또 핵 시설 신고서 제출 문제를 내가 토의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평양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펌페오는 무자에 앉자마자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싱가포르 선언대로 비핵화 문제를 토의합시다. 근데 답변은 완전히 천천병력 같은 답변을 북한으로 들었습니다. 펌페오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원진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 학습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선언 내용이 어떻게 돼?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펌페오가 온다고 해서 조미 순회상봉과 해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펌페오가 와서 토의하자는 거 보니까 완전히 싱가포르 선언에도 없는 애마지막 보였죠.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순회상봉과 해담 정신의 107에게 CB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뭐냐? 싱가포르 선언대로 합시다. 싱가포르 선언대로 한다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싱가포르 선언이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비행을 하자. 순서대로 하자.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조선반도에서 평화체계 구축하는 문제, 정전협정 65도를 기기로 종전선언 발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핵화 조치 일환으로 ICBM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실험장 폐기 문제, 유골 발굴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갑시다. 이게 북한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번 여러분 언론 나봤지. 미국이랑 지금 펌페오는 싱가포르 선언대로 하자 이 말을 지금 못합니다. 왜? 아 이거 한번 언론 넘어가버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펌페오나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싱가포르에 갔던 목적은 뭐냐?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했고 싱가포르 선언에도 사인했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선언의 존재 조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싱가포르 선언대로 북한을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런 존재 조건을 자꾸 이야기해 지금 북한 미국은. 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매일과 같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이거 하나는 이 8월 9일 노동신문인데 매일 노동신문에 이렇게 두 개 사설이 나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 대고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문제를 우리 둘이 해결하자는데 왜 한국 정부는 자꾸 이런 문제를 미국에 가서 물고 아이고 유엔 제재 때문에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냐.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우리 민족들의 정신에 따라서 하자. 이거 남한에 나고 미국에 대는 종전선언 발표가 첫째다. 북한의 비핵화가 첫째가 아니고 종전선언이라는 거 일단 한 다음에 비핵화 문제를 논해보자. 순수가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매일같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왜 저렇게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느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지금 한국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전선언 이건 정치적 선언입니다. 이건 뭐 해야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남과 북이나 또 북한과 북, 한국 이걸 법률적으로 규정해놓는 이런 법률적인 조약은 아닙니다.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나왔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세요. 정전선언 사인합시다. 빨리 북한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서 변화가 없느냐. 이 문제를 좀 얘기합시다. 자 이번에 정유영 실장이 9월 5일날 김정은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한 기자 브리핑을 한번 봅시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예, 그 방북하시기 전에 이제 연내 종전선언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성격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획화 조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전선언 이후 한미의 후속 조치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것처럼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 국가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력,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협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평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그 정상 간에는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표정으로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미 간에는 신분 협상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께서 이번에 방북을 하셨을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시설 리스트라든지 그런 신분 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를 막 언급하신 게 있는지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한국의 남측의 역할을 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 우리 구체적 방안 안에 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질문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오늘 인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 먼저 미국과도 계속 북한이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난번처럼 대북